아침만 나는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야채 손질을 하겠습니다. 당근은 그냥 이렇게 썰어 주세요. 청양고추는 이거는 그냥 홍고추입니다. 청양고추 두 개, 홍고추 하나하고 오징어를 들쳐보겠습니다. 오징어를 들칠 때 소금을 한 스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쳐주세요. 오징어 볶음을 할때 그냥 하면은 오징어에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질컥질컥하니 되게 좀 먹기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들쳐가지고 하면은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살짝만 들치면 돼요. 다 됐습니다. 오징어를 건져 보겠습니다. 오징어에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저는 오징어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근데 껍질이 싫으신 분은 오징어 껍질 벗겨도 됩니다. 오징어가 아주 탱글탱글하니 맛있게 생겼네요. 야채를 살짝 볶아 보겠습니다.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완벽하게 볶으실 필요는 없고 이따가 또 볶아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한 절반만 이런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설탕은 한 스푼 반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늘도 한 스푼 정도 넣고, 깨소금은 이따가 넣어도 되는데, 제가 고춧가루 한 3스푼 정도 넣고, 물엿 이거 한 스푼이거든요. 조청 물엿입니다. 이거 한 스푼 정도 넣고, 그 다음에 고추장. 고추장은 한 스푼이에요. 시판용 고추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스푼 이렇게 넣고, 올리고당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식용유도 한 스푼 정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참기름은 이따가 맨 나중에 넣을 것이고, 후추도 조금 넣어주고, 양조간장 한 스푼 정도, 3분의 소주잔으로 3분의 1컵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불을 켜주세요. 이렇게 양념이 아우라지게 불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불을 좀 줄여주세요. 너무 센 불로 하면은 중불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야채 볶은 거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징어.
오징어 넣어주세요. 지금은 불을 센 불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고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 넣어주세요. 처음에 양념 저기 할 때는 센 불로 하면은 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징어에서도 수분이 있고 야채에서도 수분이 있거든요. 근데 약한 불로 하면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질컥질컥합니다. 그러니까는 센 불로 이렇게 해주시면 물이 안 나옵니다. 고춧가루를 한 스푼 정도 더 넣겠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 맞아요. 매콤하니 아주 상큼하니 아주 맛있네요.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좀 쳐주시고, 후추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깨소금을 아까 넣었는데 한 두 스푼 정도 더 넣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물기 하나도 없이 아주 감칠맛 나게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매콤한 오징어 볶음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볶음 드시고 행복하세요.